할렐루야.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서 12절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를 멸하려 하심이라. 이름으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을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가인 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어로움이라. 아멘 창세기 4장 1절에 보면 은 어,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 t 에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남하였다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이끌었더라. 3절에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과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말씀을 합니다. 창세기 4장은 아담과 하와가 동침하여 나은 가인의 후손에 대해 말씀하는데요. 어, 특별히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라고 말을 합니다. 하지만 가인과 아벨의 사건이 지난 간 후에 창세기 5장에서는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과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더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가인을 향해서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말을 하죠. 등남 무슨 말입니까? 그냥 아들을 낳았다, 건강하게 낳았다, 손가락 발가락 다열 개씩, 스물 개씩 다 있다. 그게 등남하였다, 아들 낳았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셋을 향해서는 발가락 손가락 얘기하지 않고요, 셋을 향해서는 자기의 형성과 같은 아들을 낳았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은 창세기 4장과 창세기 5장에서 등남하였더라. 그리고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았더라. 등남과 형상 이 말씀에서 하나님은 어떤 영적인 의미를 두는지 그족보 속에 어떤 메시지가 있는지 여러분은 아시고 계십니까? 요한에서 3장 8절에서 9절에 보면 음, 우리가 본문 말씀 읽었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를 멸하려 하심이라. 그리고 구절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하나님께로부터 나지 않은 자도 있다는 말이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지 않은 자도 있다는 말이죠. 이는 하나님의 시가 그의 속에 그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요한 1서 3장 12절에 보면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어려움이라 말씀합니다 가인이 무엇을 했고 가인이 어떻게 했습니까 가인은 근본적으로 본능적으로 피제사를 싫어하였습니다. 바로왕도 그랬잖아요. 피제사를 싫어하였잖아요. 그래서 가인은 피제사를 싫어해서 아벨을 죽인 것입니다. 성경에는 두 족보가 나옵니다. 가인의 족보 그리고 아벨 대신 얻은 아들 세세 족보. 그런데 창세기 4장 가인의 족보와 세세 족보가 기록된 창세기 4장과 5장 그 이후에 창세기 6장에서 무엇이라 말씀을 합니까? 1절과 2절에 사람이 땅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그리고 4절에 보면 당시의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 들어와서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명성 있는 사람이었더라, 말씀합니다. 어, 여러분, 지금도 세상의 용사, 그리고 명성 있는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솔직하게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입니까? 아니면 세상에 속한 가인 같은 악한 자들에게 속한 자들입니까? 우리는 창세기 4장의 족보와 창세기 5장의 족보를 통해서 영적인 통찰력을 가지고 구원 사역에 대한 하나님의 큰 그림을 볼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큰 그림을 볼수 있기 위해서 요한이서 3장 9절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있고요. 그리고 요한이서 3장 12절에 가인 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 속하여 처음부터 피 제사를 싫어하는 악한 자에 속한 자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큰 그림을 볼수 있기 위해 우리 인간은 죽음이 끝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 육신은 서 없어지지만 사람은 죽어 없어지지 않는 없어지는 그런 존재가 아니죠. 사단도 영적인 존재로 죽어서 없어지지, 없어지는 존재가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은 지옥이라는 처소를 만들어 놓으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고 가는 인류 전체 구원의 역사를 위해서 가인의 후손 악한 자에 속한 자들을 구원의 도구로 사용하기 위해 정말 경제와 문화를 맡기고 세상 끝을 맡겼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난자에게는 영혼 구원이라는 생명을 맡겼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창세기 4장과 창세기 5장 그 족보를 보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우리는 볼수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큰 그림을 가지고 우리는 성경을 볼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야 합니다. 형상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젤렘이라는 말로요.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되었다. 이 말에는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성품이 사람에게 반영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우리 인간은 지, 정, 의가 온전한 전인격인 거룩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타락으로 인해 가지고 지, 정, 의가 모두 부패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성과 지혜에서 눈이 멀어져서 나 중심 그리고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조차도 보지 못하는 그 창세기 3장에 잡히게 되었고요. 또 감정의 충동으로 쉽게 정욕에 넘어지고 탐심에 빠지는 창세기 6장 네피림에 잡히게 되었고요. 그리고 의지의 완고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내 뜻을 찾고 또 하나님을 내 마음에 두기 싫어하고 오히려 대적하는 창세기 11장 바벨 사상에 잡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우리 인간의 성품이죠 하나님의 형상 그두 번째 의미는 사람은 모든 만상과 만물을 종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부여받은 것입니다 히버리어 젤렘이라는 기본적 의미는 하나님에게서 떨어져 나온 어떤 모습 하나님과 연결된 단어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에게서 나온 어떤 모습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하나님과 연결된 단어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에게서 떨어져 나온 어떤 모습 그리고 하나님과 연결된 단어가 무엇입니까? 골리세서 1장 26절에 보면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27절에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십니다.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에게서 나온 어떤 모습, 하나님과 연결된 단어, 그 하나님의 비밀,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하고 다스려라. 나는 여러분은 여호와로 말미암아 아들과 딸로 그냥 태어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로 이 세상의 모든 만상과 만물을 정복하고 다스리 그리스도의 대사로 대리 통치의 의무를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음, 그런데 의무에는 반드시 책임이 따르죠. 그 책임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그리스도의 대사라면요. 우리가 대리 통치의 의무를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다면 반드시 그 의무에는 책임이 따릅니다. 그 책임이 무엇이냐는 말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7절에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리고 갈라디아서 1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에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것이 대리 통치의 의무고, 그 의무의 뒤에 따르는 책임입니다. 그리고 또 의무에는 반드시 책임이 따르는데 우리의 책임이 무엇입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근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정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말씀합니다. 주와 여러분이 땅 끝까지 정인되는 것, 세상 끝날까지 정인되는 것 이것이 대리통치의 의무고 그 의무에 뒤따르는 책임입니다. 제가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막 방송 같은 데서 또한 번씩 교회 주변을 지나가다 보면 성도들 간에 또뭐 전도지를 이렇게 불쑥 내미면서 이렇게 인사하는 말을 들었거든요. 당신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속으로 그 기기 무슨 냄새지? 여러분 그게 무슨 냄새입니까? 당신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그리스도의 향기란 창세계 3장에 잡히지 않고 하나님을 아는 지성과 지혜, 그리고 감정과 충동과, 감정의 충동과 탐심으로 창세계 6장 내 피림에 잡히지 않는 정의와 창세계 11장 사람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의지, 즉 지정의를 잃어버리지 않는 성품을 가진 자로 내 안에 하나님 만나는 길 대신은 선지자 권과 내 안에 하나님 떠난 죄 문제에서 빠져 나오게 하는 제사장 권과 또내 안에 사단과 지옥 권세에서 빠져 나오게 하는 왕권을 주셨다는 그 대리 통치의 의무 이것을 회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그리도의 향기입니다."라고 인사를 할 때, 또 인사를 받을 때 생각 없이 단어만 듣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는 내 안에 내 안에서 복음이 정리되시기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그리스도의 향기라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서 우리는 나의 정체성을 발견해야 합니다. 정체성이라는 것은 내 자리에서 내 환경에서 찾는 것이 아니죠. 그건 자칫 끼워 맞추는 것이 될수 있고요. 결과론이 될수 있습니다. 내 자리와 내 환경에서 나의 정체성을 찾게 되면 오늘의 제자가 내일의 무리가 될 수도 있고요. 그래서 먼저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서 나의 정체성을 찾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난 후에 나를 구원하시기로 계획하셨습니까? 아니면 창세기 1장 1절 그 이전에 이미 나를 아시고 나를 기억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까? 답은 후자죠. 답은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태초 시간을 창조하시고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예리미야 1장 5절에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운 너라 하시기로 이사자 49장 1절에 섬들아 들어라 먼곳 백성들아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태에서부터 나를 부르셨고 내 어머니의 복중에서부터 내 이름을 기억하셨으며 또 에베소서 1장 4절과 5절에 보면요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택하였답니다 그리고 5절에 보면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에서 내가 보여야 됩니다. 렘런터 일곱 명이 보이는 게 아니라,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위인들만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서 나의 정체성은 나는 영원 속에 하나님 자녀였구나. 저와 여러분 이 지구에서 살다가 죽으면 하나님 자녀 아닙니까? 여러분은 몇년 뒤에 영접 받았습니까? 영접 받기 전에는 하나님 자녀 아니었습니까? 영접 받기 전에도 하나님 자녀였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시간표였죠. 영원 속의 하나님 자녀. 그리고 나는 창세 전에 예비된 그리스도의 제자. 이것이 성경에서 나의 정체성을 찾아대는 겁니다. 그렇다면 나는 영원 속의 하나님 자녀, 그리고 창세 전에, 창세 전부터 예비된 그리스도의 제자라면, 창세기 1장 1절 그 이전에 무슨 일이 있었고, 무슨 일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창세 전부터 나를 예정하셨습니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성경 창세기 1장 1절이 있지만, 2절, 3절, 4절, 5절, 창세기 출애굽기 레비기 민수기 신명기 쭉 나갑니다. 창세기 1장 1절 그 이후에 하나님이 계셨고 그 이후에 이전에 하나님이 안 계셨습니까? 당연히 계셨죠. 그런데 그 이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는 게 궁금하지 않습니까? 참 저도 궁금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성경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언급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창세기 1장 1절을 시작으로 무엇을 선포합니까? 구원을 선포하십니다 그러면서 창세기 1장 1절 그 이전의 이야기에 대해서 잠시 짧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 말씀이 어디에 나옵니까? 게시록 12장에서 나오죠 7절에 하늘에 전쟁이 있었으니 하늘에 전쟁이 있었다는 말은 우리가 말하는 뭐 우주 전쟁 같은 거 하나님과 천사가 싸움이 됩니까? 창조주와 피조물이 그런 전쟁이 아니죠 8절에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9절에 큰 용이 내쫓기니 큰용 누굽니까? 큰 용이 내쫓기니 그가 땅으로 지구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10절 끝에 보면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말씀을 합니다. 참소라는 말은 거짓말로 이간질 하는 거죠. 죄를 꾸미는 것. 즉, 거짓말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죠. 이것이 하늘의 전쟁이었습니다. 우리가 정치인들 맨날 전쟁하잖아요. 국회의원들끼리 뭘로 전쟁합니까? 무기를 가지고 무기를 들고 전쟁하지 않죠. 입으로 전쟁합니다. 말로 전쟁합니다. 하나님을 참수했던 타락한 천사 그 사단은 이 땅에서조차도 동일한 방법으로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를 거짓말로 이간질로 참수하죠 이것이 창세기 3장 선악과 사건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말씀을 합니다. 모든 사람이라는 말은 오고 가는 모든 인류를 말합니다. 앞으로 올 인류 지나간 인류, 모든 인류를 말합니다. 성경은 수천 년 전에 기록된 말씀이지만 수천 년 전에 기록된 이 말씀은 오고 가는 모든 인류와 지금 나를 위해서 미리 하나님은 기록하셨습니다. 왜입니까? 우리 인간은 나는 이 땅에서 육신의 몸을 입고 있을 때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어야 하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구원받고 영생을 받습니까? 그리스도 대신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이 그리스도를 알도록 하시기 위해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단이라는 존재를 구원의 도구로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은요 원시복음이고 은혜은약입니다. 우리가 사실 궁금하잖아요. 저도 궁금합니다. 우주가 얼마나 클까? 과연 외계에는 있을까? 저도 창세기 1장 1절 그 이전의 영적 세계가 궁금하거든요. 하지만 성경에서는 딱 잘라서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에 오직 이것을 성경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토이 셈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21장 25절에 보면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 외에도 많으니 만일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말씀을 합니다. 창세기 1장 창 창조 사역 때부터 영원 전부터 창조 사역에도 함께하셨던 그 예수님께서 창세기 1장만 낱낱이 기록한다면 저것도 머리 가지고는 목사 못합니다. 그런데 감사하게 이렇게 얇게 낱낱이 기록하지 않고 얇게 구원에 관한 이야기,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 영생에 관한 이야기만 기록해 놨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그리스도의 향기라면, 그리고 나는 영원속에 하나님의 자녀, 그리고 나는 창세전에 예비된 그리스도의 제자라면, 우리는 미래를 가지고 가야 합니다. 음, 제 딸아이가 이제 누워서 한 번씩 이렇게 복숭아를 먹어요. 그리고 또 자두도 먹어요. 야, 네 누워서 다 두먹고 복차한 머리면 시 목에 걸리면 죽어. 이러니까 괜찮아 천국 가면 되지 뭐 이런. 벌써 살기 싫은가봐요. 여러분 그런 사고가 사실 믿음은 아니죠. 우리는 내가 천국의 확신을 가지고 그냥 세월을 흘러보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천국의 확신과 함께 미래를 가지고 가야 합니다. 기후 변화가 이렇게 심해지면서 기후 변화가 심해지면서 어, 기후 학자들이 인간에게 끼치는 기후가 그 기후 변화가 인간에게 끼치는 직접적인 영향에 대해 많은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미국의 어느 한 대학에서 허리케인 신디가 어, 태아 정신 건강 태아 정신 건강에 미치는 어, 영향에 대해 연구를 했는데요. 어, 그 결과 뱃속에 태아 때 허리케인에 노출된 아이는 ADHD 위험이 60배가 높답니다. 그리고 행동장애 위험이 20배, 그리고 여자아이 같은 경우는 불안장애 위험이 20배, 그리고 허리케인을 체험하지 못했던 아이보다 체험했던 아이들이 우울증 위험이 30배가 증가한다고 이렇게 결과가 나왔습니다. 또 이런 말들을 하고 한다고 합니다. 기후학자들끼리는 미래가 너무 비관적으로 예측되어서 자녀를 안 가지려고 한다고 합니다. 기후 변화로 인류가 멸망하지는 않습니다. 과학으로 기후 문제는 해결할 수 있습니다. 미래를 가지고 간다는 말은 시대 문제와 시대의 문제와 그 시대 의 문제에서 나오는 그 후유증을 알고 간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4차 산업 핵심 기술 중 하나가 사물 인터넷입니다. 어, 사물 인터넷이란 쉽게 말하면은 우리가 외출했다가 아, 아이고, 내가 집에 불을 끄고 왔나? 궁금할 때 있잖아요. 그러면 내 휴대폰으로 우리 거실에 불을 끌수 있어요. 우리가 내 휴대폰으로 어, 자동차 시동도 걸수 있잖아요. 눈에 보이는 모든 사물과 인터넷이 연결되는 걸 가지고 사물 인터넷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제4차 산업혁명 시대를 간략하게 정의하면 디지털 세계와 현실 세계가 일치하는 세상을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약을 통해서 현실 세계와 가상 세계가 일치하잖아요. 마약을 통해서 환상, 환각, 환청, 상태에 빠지잖아요. 그런데 약물이 아니라, 아니라 과학화해서 환상, 환과, 환척, 환청, 환청 속에서, 환청 속에 빠지는 시대가 결국은 그 후유증으로 결국은 4차 산업혁명 시대인 것입니다. 그것이. 그래서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후유증으로요. 이 땅에는 세 가지 재앙 시대가 오게 됩니다. 교회 문 닫는 시대에 오게 되고요. 영적 질병 시대에 오게 되고요. 후대 멸망 시대 이런 미래 재앙 시대가 오게 됩니다. 제가 해군에서 근무할 때 진해에서 용해거주를 했거든요. 제가 이제 화사관 부사관이라서 이제 자취를 했어요. 진해 대하동에서. 그런데 어느 날 이런 생각이 쑥 들어오는 게요. 자고 있는데 기둥귀신 네 분이 저를 이렇게 내려다보는 게 그래서 눈을 못 뜨겠는 게, 눈을 뜨면 어떻게 되냐? 쪼꼬리 앉아 가지고 여기서 나를 보려고 볼것 같아서. 그래서 저는 한 1년 가량, 가량 혼자 자취하면서 9시가 되면요. 9시 이전에 회식을 한다. 무조건 9시 이전에 8시에는 까지는 집에 와야 돼요. 씻고 설거지하고 내일 출근하고 준비하고 입을 다 깨고 무조건 딱 누워야 돼요. 안 누우면 기둥기신이 혼내거든요. 그리고 다 누워있는데, 1년 가까이 눈 한번 못 떴거든요. 그런데 딱 한번 용기를 내 가지고 눈을 떴는데 아무도 없어요. 그래갖고 이게 다락에 숨었나 싶어 가지고, 제가 후르시 있잖아요. 후르시를 들고 다락에 방 하나에 다락에 다락이 있었거든요. 다락에 벌벌 벌 떨면서 진짜 팍 찾아 찾찾 찾, 찾으러 다녔어요. 다락방에 다락에. 없죠. 그러다가 어느 날 이제 제가 목욕탕을 갔는데 몸무게를 재는데 47kg가 8kg가 이래 나가더라고요. 제 지금 제 몸무게가 지금 저기 서울 여의도에 있는 고층 빌딩 높이 그 몸무게거든요. 그런데 키는 그때나 지금이나 48kg면 이 키에 48kg면요. 군복이 맞는 것 맞는 게 없어요. 수선하는 것도 한계가 있어요 그제 선배들이 제한테 심지어는 뭐라고 했냐면 하도 살이 빠지고 하니까 뼈만 남아 있으니까 네 집에 여자 순간 난다 카더라 그 말이 무슨 말인지는 몰랐어요 그 정도로 이렇게 살이 쑥 빠지니까 그러다가 어느 날 이제 이제 도저히 이래 갖고 내가 못 살겠다 싶어서 이제 선배하고 같이 룸메이트로 같이 살게 되었죠 그때부터는. 할렐루야 해방받았어요. 안 보이더라고. 어, 그런데 제가 나중에 생각해보니까, 내가 왜 그때 그렇게 시달렸지? 복음을 받고 혼자 생각해보니까, 제가 초등학교 입학하기 전에 저희 어머니가 항상 새벽에 일어나서 장롱에 한 칸, 이제 이렇게 수, 한 칸에 이제 신수단지를 모셔놨거든요. 관우장군인지장비장군인지각가 서고, 여기 뿔 달리 갖고, 시험 기도 하나 해갖고, 한쪽에는 도끼, 한쪽에는 칼 돌고, 이래가 있으며, 앞에는 향피워 놓고, 목탁 있고, 또 음식 차려놓고, 거기서 막 절하는 모습을, 벌근 데서 절하절하는 모습을, 저는 스스로 눈을 뜨고 뜨고 하다 봤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름에 7, 8월 달, 한여름에 대낮에도. 집에 아무도 없으면 저는 집에를 못 들어갔어요. 엄마가 올 때까지 골목에서 쪼그려 앉아서 엄마 기다리고 엄마가 오면 들어가고 그랬거든요. 어, 지금 말하는데 사실 제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라오스에 이제 단기 사역을 팀 사역을 좀 들어갔었거든요. 어, 그때 송수일 우리 집사님 집에서 이제 3층에서 제 혼자 어, 잠을 자는데 사실 불을 꺼면 잠을 못 잤어요. 무서워가지고그래 항상 불을 켜고 잤어요. 그러면은 새벽에 어, 왜 이렇게 불을 켜놓고 자 주무시지? 이하면서 불끄고 나면 제가 나중에 또불 켜고 자고 그랬거든요. 속으로 아이고 백강전 목사 구원 덜 받은 같다 구원 덜 받은 게 아니고요. 여러분 귀신이라고 하면 관 뚜껑 열고 묻으면서 나오는 그런 존재입니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후유증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상숭배의 후유증이 무엇인지, 우리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통해서 현실 세계와 가상 세계가 분간이 안 되는 그런 시대의 후유증이 어떤 것으로 나타나는지, 사탄은 허가 문화를 통해서 세상 권세를 다 붙잡고 있구나. 이 지식 이것을 그냥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런 미래 재앙 시대 후유증을 막을 미래의 언약을 가지고 미리 어, 저 체험을 하게 하셨구나. 저는 그 언약을 붙잡고 있습니다. 미래를 가지고 가기 위해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이 나의 과거와 내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의미를 두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의미를 두지 못하면 나와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이 언약이 불통해집니다 구형예배 하실 때 수요예배 들었나? 백강정 목사님 아직 구원 덜 받았디 불꽃은 못 잔다 카더라 그렇게 포럼하지 마시고 우상승배의 후유증이 그렇게 무섭다 그 포럼을 우리 후대들에게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리도의 의미를 내 인생에 내삶 속에 그리도의 의미를 발견하지, 두지 못하면 언약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 시대에 하고자 하는 그 언약이 불통해집니다. 그런데 왜 나는 내 과거와 내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의미를 발견하지 못합니까? 하나님의 소원과 나의 소원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 인생과 내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의미를 담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 영상 20, 20초 짜린데 잠깐 한번 보겠습니다. 음, 어제 하원 유연지를 갔었는데, 오전에 이제 누구를 만나러 갔었는데, 음, 저렇게 목탁도 그리고 저낙동강에 미꾸라지를 방생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집사님한테 어, 어디서 오신, 오셨냐고 저 오시는 분들이냐고 하니까 현풍에 어디 절에서 오신대요. 그러면서 막 스트레스를 받으시더라고요. 그 미꾸라지 뿌리다가 헛디뎌가지고 강에 빠지면 어떡하려고 그럼 자기 공무원 책임이잖아요. 그러니까 집사님 입장에서는 스트레스 받겠죠. 그렇지만 제가 옆에서 포럼해 줬습니다. 집사님 저그 자기 개인이나 자기 후대들이나 집에 아무 일이 없으면 비오는 날 우산 소에서 가겠습니까? 즉 가운데 한 3, 40명 되더라고요 거기에서도 세 가족이 있을 건데 우리가 옆에서 이렇게 보면서 동영상 찍고 사진 찍고 이렇게 하는데 안 쪽팔리겠냐 오죽 답답하면 적하겠냐 이렇게 포럼해 줬거든요 여러분 저 사람들이 비는 소원이 무엇이겠습니까 창세기 3장 나중심에서 빠져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창세기 6장 내 피린 문화를 우리 후대들이 정말 알고 정복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이 창세기 11장, 바벨 문화에서 정말 빠져나올 수 있도록 내한 사람이 그 현장에 망대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 했겠습니까? 내 새끼 잘 되게 해달라고, 우리 남편 사업 잘 되게 해달라고, 우리 집에 있는 모든 재수없는 일, 이 미꾸라지를 바치니, 이 미꾸라지한테 다 갚아줘. 그런데 우리가... 저 사람의 소원과 우리와 우리가 같은 소원이 되면 안 되겠죠. 우리는 죽는 존재가 아닙니다. 쉽게 말해서 그냥 죽는다. 이렇게 100세 되면 죽는다. 하지만 사실 우리가 죽습니까? 죽음이 끝입니까? 시작이죠. 우리는 영적인 존재라서 이 땅에 사는 동안 내가 구원을 받고 우리는 영적인 존재라서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예비된 자들을 나를 통해 구원의 역사를,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만상과 만물을 정복하고 다스릴 그리스도의 대사로 대리 통치의 의무를 주셨는데 내 소원은 다른 것부터 강구하니까 내가 이 땅의 태어남과 또내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의미를 두지 못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 등남한 사람, 여호와께 등남한 사람, 등녀한 사람, 그런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난자입니다. 하나님께부터, 하나님께로부터 난, 난자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 위해 먼저는 영원이라는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나를 발견하고 나를 볼수 있어야 합니다. 이때 우리는 이 땅에서 천국의 시민권을 누리면서 우리는 내 소원을 가지고 가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가지고 갈수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에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자마다 세상을 이기는 이라 세상을 이기는 성민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말씀을 합니다. 어, 현재 단위 목사님 음, 놓고 다들 기도하시죠. 음, 지금 캐나다 레렌트 집회에 참석 중이 계십니다. 저도 목사님 놓고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 먼저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많은 문제와 또 불신앙의 역사 속에서 어, 우리가 해외 현장 나가면 인간관계 또 어떤 현실 문제 이런 것들도 부딪히거든요. 어, 그런 행정적이 많은 문제들과 또 어떤 불신앙의 역사 속에서 237에 서임받는 그 일에 감사가 넘치도록 하옵소서. 그래서 영육간에 엔돌핀이 넘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 단니 목사님 오고 가는 비행기 정말 발바닥 붓지 않고 허리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잘 돌아오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는 좀 좋지가 않습니다. 237에 서인받는 그 이래 감사가 회복되어지므로 영육간의 엔돌핀이 샘솟도록 하옵소서 저와 여러분 또한 하나님께로, 하나님께로부터 난자로 미래를 알고 가는 이 시대의 남은자 순례자 정복자로 부르심에서 나오는 그 정체성의 감사로 정말 이한 시대 성리하는 인생 되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만유의 주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내주 인도 역사 교통 총만하심이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로 그리스도의 향기가 넘쳐나므로 세상을 이기고 성리하기 원하는 그래서 미래를 가지고 반드시 성리하기 원하는 여기 모인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우리 가정과 후대들 위에, 몸된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